오늘 말씀은 전도서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1장 말씀. 전도서 1장 12절로부터 끝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부터 끝절 18절까지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비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나 전도자라 말한 이스라엘 왕이라 말한 이 솔로몬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스스로 높아져 가진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자가 되어졌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나라가 된 것은 솔로몬 왕의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을 보면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땅 주변 모든 왕들보다 지혜가 뛰어났다라는 얘기죠. 13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자기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써서 마음을 다해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13절에 말합니다.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의 연구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수고하게 하신 것일 뿐임을 발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행하는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은 거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았고 평생에 수고를 해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부귀와 영화를 노린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를 다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것을 연구하고 살펴보았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평생의 수고를 하는 것이 인생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모든 것이 괴로운 것일 뿐이구나. 결론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이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만 먹게 되어진 그 저주를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해 아래 행하는 것들은 괴로운 것이고 인생들에게 수고를 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14절에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는데 모두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라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인생이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의 노력은 무엇을 얻고자 해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헛된 수고일 뿐이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 노력의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땅에서 한 수고는 얼만큼 수고를 해서 얼만큼 얻었던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얻을 수가 없다.
다른 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고생스럽고 수고를 해서 그 수고 때문에 얼마나 얻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나의 영혼에 안식을 주고 평강을 주고 영원한 구원을 주는 그 길에서는 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이 땅에서 하는 수고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수고는 지나간다라는 얘기죠.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루를 사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것이 나에게 어떤 수익을 주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만 그 수고가 나의 마음에 평강을 주고 희락을 주고 기쁨을 주고 영생을 주는 것이냐. 이 땅의 수고가 이 땅에서의 어떤 기쁨이나 희락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의 희락이고 기쁨일 뿐이지 영원한 것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을 보니까 자기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부지런히 살펴보았어도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가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부러지게 한 것은 곱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쇠막대기가 구부러져서 곱게 한다 이런 거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솔로몬이 말하는 구부러진 것은 잘못된 인생, 잘못된 길에서부터 돌이켜서 바르게 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자란다는 거죠. 지혜가 모자라는 거. 그러한 모자라는 것들을 다시 왜 모자라는지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모자라는 데서부터 나아질 수 있는지 이와 같은 것은 자기가 가진 지혜로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사람이 바꿀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혜자라고 말한 솔로몬 그의 지혜를 당할 자가 없고 대적할 자가 없을 망난 지혜를 가진 솔로몬 왕도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가 없고 모자란 것을 셀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영원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아무리 인생의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끝나는 날이 있기 때문에 헛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정하신 영원하신 뜻 그것은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이 정해져 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주시기로 정하신 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가 정결함과 거룩함을 얻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이와 같이 정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앞에 순복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경외할 것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하신 그 뜻 앞에 우리가 무엇을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진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16절에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라고 말해요. 그가 지혜를 많이 얻어서 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지혜를 듣고자 많은 왕들이 왔고 자기를 뛰어넘어 능가한 지혜자가 주위에 없음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역대하 9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고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서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은 해마다 정한 예물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9장 22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해서 마음을 썼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죠. 지혜가 없어서 미련하게 행하는 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는 알고자 마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가 하는 고백은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이 말의 의미는 그는 스스로 깨달아 알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생은 아무리 천하의 열왕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만큼만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스스로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고 하나님이 허락한 한도 안에서만 깨달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행할 수가 없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솔로몬 왕이 고백한 것은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일 뿐이다 라고 말한 그 이유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인생은 그 하나님이 주신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만 그 지혜를 열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천하 열왕이 와서 어떤 것을 질문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서 알게 할 때에는 대답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가 누리는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지, 만약에 천하 열왕이 재물을 갖고 왔어도 열왕이 묻는 질문한 것에 대답을 못한다면 그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시바 여왕이 놀랐던 것은 그 여왕이 질문한 것을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는 게 없었다라고 말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시바 여왕도 굉장히 똑똑하고 많은 지혜를 나름은 갖고 있었던 여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왕이 와서 질문을 했을 때 모든 것을 답할 수 있을 만큼 그가 지혜로웠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그 왕들 위에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길 뿐이다 라는 거예요. 솔로몬 스스로가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한도 안에서 더 넘쳐서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마음을 썼지만 자기가 그것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우리는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번뇌가 많다. 지식이 뛰어난 솔로몬 왕이 하는 말입니다.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진 솔로몬 왕이 한 말인데, 오늘날 성령을 받으면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각종 보화가 가득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늘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준 만큼만 이 땅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갖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나누지만 시대를 따라 말씀을 풀어주는 것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게끔 그 시대에 필요한 만큼만 열어줘서 그것을 전하게 했던 거죠. 말씀이 시대를 따라서 풀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한도 안에서 인생들은 주신 지혜 안에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 진정한 능력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지혜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와 능력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에베소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구한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도들 안에서 함께 얻게 될 하늘의 풍성한 기업이 어떠한지도 알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도 알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다 할지라도 번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진 지식은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식보다 못하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 있다고 하는 자일지라도 우리가 그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지혜를 얻고자 지식을 얻고자 공부를 하고 열심히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의 지혜보다 더 크다, 더 높다, 넓다, 깊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세상의 지혜자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주위의 모든 천하 열왕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혜를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천하 열왕보다 지혜가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뛰어난 그가 하는 말이 지혜를 자기가 사용하고 지혜로 아무리 높아져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여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열어준 그 이상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고 스스로를 높일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지혜가 있다면 총명이 있다면 야고보서 3장 13절에 나온 말씀처럼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지혜, 선함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지혜자들은 자기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욕심으로 나온 지혜로 다투고 자랑을 하지만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 지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말하고 높이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이거를 찾아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땅으로부터 온 것이냐. 만약에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땅으로부터 왔다면 그거는 마귀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혜를 가졌다고 내가 스스로 높인다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땅에서부터 온 지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정욕으로부터 온 것이고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은 다툼이 있고 혼란이 있고 악한 일이 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건과 거짓이 없다. 솔로몬 왕의 고백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구할 지혜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잘났다고 스스로 높아지거나 스스로를 자랑할 지혜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도 내에서 알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지혜이기 때문에 다툼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정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 안에 그 바탕 밑에 밑부분에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이 그 밑에 바탕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봐야 돼요. 내 마음의 정욕에서 온 건가 아니면 시기나 질투에서 온 건가 땅의 것에서 온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한 지혜에서 온 것인가.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성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편견 같은 것도 없고 거짓도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지혜자들은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알고자 한다고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솔로몬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다고 말을 했을까요? 자기 지혜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번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알게 하신 것대로만 알면 되는데 알면 알수록 사람의 욕심은 끝도 한도 없어서 더 알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더 알고자 하고 더 깨닫고자 하고 내가 현재 지금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번뇌가 많고 근심도 더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 저한테 비교를 하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영적으로 열리고 나니까 육적으로만 알던 말씀이 그것이 아닌 걸 알고 나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열어주기 전까지는 거기서 만족할 수가 없고 더 깨달아 알아지지 않을 때 번뇌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쓴 이 말을 제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가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했다 그랬잖아요. 헤아려 알고 싶어서 마음을 쓰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온 것은 번뇌뿐이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솔로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지혜를 듣고자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참 신이 나고 재밌었겠지만 점점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점점 어려운 문제를 갖고 오면 그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라는 번뇌, 근심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열어준 만큼밖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세상의 지혜도 마찬가지겠죠.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만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죠.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구할 때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될 마땅한 것 이외에 더 무엇을 알고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알게 하시는 그만큼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솔로몬의 고백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앞에 엎드린 사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 그 결론이 전도서 12장 13절에 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인생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고하도록 허락하신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수고가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고 그 안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며 나름대로 지혜를 사용해서 살지만 그것도 열어주신 만큼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일 뿐이고 알면 알수록 번뇌가 많고 근심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알고 주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는 더 크시니까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를 다 주실 것이요. 그리고 지혜를 주셨을 때 지혜를 얻은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질 필요도 없고 높아져서도 안 되고 자랑해서도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열어준 만큼밖에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열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내가 필요한 만큼 주님 앞에 구할 때 날마다 주님께서 필요한 만큼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열왕이 솔로몬 왕 앞에 와서 재물을 가지고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높이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지혜자보다 지혜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식을 더 해주시고 지혜를 더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땅의 지혜를 가진 자보다는 더 지혜롭게 하여 주시지만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상은 마음에 품지도 말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자랑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 구함으로써 때를 따라 주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께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모든 지혜를 다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것.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알아야 될 때 알게 해주시고 깨달아야 될 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님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주께 받은 기름부음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 기름부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름부음이 가르쳐 주는 것이 참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신 대로 거하고 주신 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요한일서 2장 28절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우리 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나는 주님 앞에 담대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가르쳐주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한 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 아래 인생들이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내가 뭔가 알고자 노력하는 것은 바람을 잡는 수고와 같이 헛되고 다 헛되다. 왜? 결국은 그 끝은 사망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되신 예수님,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산다면 인생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더 못하다 했으니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세상의 지혜를 능히 뛰어넘을 수 있고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내가 공부를 얼만큼 많이 했는가, 경험을 많이 했는가가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알아진다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우리는 더 복된 자입니다. 솔로몬이 굉장히 복된 자고 대단한 사람이고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다고 말할 만한 지혜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지혜자예요. 그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실 때 나는 스스로 지혜 있다 높아지지도 말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모든 일을 감당케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행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그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된 교회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지혜대로 함께 행하고 그 지식으로 함께 나아가서 아버지가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자가 다 되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땅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 오직 주를 경외함으로 그분께 구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로 이 땅의 지혜로운 자들 위에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솔로몬 왕이 모든 왕들 중에 뛰어난 지혜를 가져서 주의 열왕들이 재물을 가지고 그에게 나와서 지혜를 듣기를 원하고 나를 정하여서 매월마다 상납을 하면서 지혜를 들었던 그러한 지혜자였습니다. 그 지혜자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접합니다. 그의 고백은 아무리 그가 지혜 있다 하나 하나님이 열어준 것 그 이상은 노력해야 알고자 해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밖에 인생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과
인생들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지혜를 얻고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일 뿐이며 모든 수고가 헛되어서 바람을 잡고자 하는 헛된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오직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만큼 우리는 행할 수 있고 또 행할 때에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뭔가 내가 하고자 할 때는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고난이고 괴로움이고 근심이 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으로 우리를 가르치셔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오니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시고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의의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참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높이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행하는 모든 행위가 다 헛된 수고에 불과할 뿐이오니 육체를 따라 살고 육체의 지혜를 따라 살지 말게 하옵시고 하늘로부터 주신 주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더욱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주를 경외해야 될 이유를 솔로몬 왕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 주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